배우 최불암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갖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26일 방송되는 KBS 한국인의 밥상 672회에서는 그동안 쉼없이 걸어온 최불암이 드디어 첫 휴가를 떠나게 되고 그를 대신해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김민자가 내레이터로 참여하게 됩니다. 김민자는 이미 한국인의 밥상 100회 특집에서 최불암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으며 2021년 10주년 특집에도 후배 배우 김혜수와 함께 출연해 한국인의 밥상의 특별한 여정에 함께했던 바 있습니다. 이번 한국인의 밥상 672회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두이봉에서 버섯과 더덕 등을 캐는 약초꾼들의 밥상,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에 작은 숲에서 생활하고 있는 건축가 부부의 밥상,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에서 40년 넘게 함께 지내온 부부의 밥상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최불암은 수사반장과 전원일기와 같은 한국의 전설적인 장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대배우입니다. TV방송 초창기부터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1990년대와 1990년대 한국 TV 드라마계를 이야기할 때 최불암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밥상과 같은 방송을 통해 여전히 시청자들 앞에 서고 있으며 어린 세대에게도 상당한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너천대우촛조조엄 연기 외에도 최불암 시리즈런으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최불암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최불암 시리즈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여러 에피소드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재미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출판사가 최불암 시리즈 출판을 위해 찾아왔을 때도 흔쾌히 허락해 했으며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웃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격표 직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최불암 시리즈가 한창 인기를 끌었을 당시에는 일요일 밤의 대행진에 출연해 본인이 직접 본인 역할을 맡아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39년 6월 15일 일제강점기 시절 경기도 인천부 금곡정에서 최불암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황해도 해주시 출신의 실향민으로 사업가였고 어머니들은 대한제국 시절 국내 악사를 지낸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최불암의 가족 중에는 독립운동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아버지 최철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최불암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독립운동에 헌신하기 위해 어머니를 국내에 남겨두고 형제들과 함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 많은 돈을 벌었죠. 해방 후에는 만주에서 말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말 한 장에는 돈과 보석이 잔뜩 실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최불암의 아버지는 귀국 후 만주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인천의 영화사와 신문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당시 고작 6살이었던 최불암은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그의 슬픔과 책임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명숙 여사는 서울 명동에서 은성이라는 대포집을 열었습니다. 그 대포집은 지금의 명동 아리타운 매장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성은 빠르게 당대의 문화인들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는데 그곳을 자주 드나들던 문인들 중에는 소설가 이봉구도 있었습니다. 이봉구는 명동 백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가 은성에서 술자리를 마련하면 박인환, 김수영 같은 시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박인환은 서점을 운영했고 김수영은 가난했지만 그의 시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봉구가 마련한 술자리 덕분에 이들은 봉구주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내 은성주점 자리는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 최불암은 그곳을 드나들며 당대의 문화인들과 예술가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이었만 내지 어려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성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의 인생에서 예술을 이해하고 느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은성 주점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그 터를 찾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합니다. 최불암 씨가 어린 시절부터 명동에서 많은 문학가들과 인연이 깊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셨던 술집 은성 때문이라고 해요. 은성 주점은 그 당시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자주 모이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 김수영은 그곳에서 시상을 가다듬었고 작곡가 윤용화는 유명한 곡의 악상을 은성에서 완성했대요. 특히 3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시인 박인환도 이 은성 주점과 깊은 인연이 있었어요. 박인환은 그곳에서 즉석으로 시 세월이 가면을 지었는데 이 시는 작곡가 이진섭이 곡을 붙여서 노래가 되었고 명동의 노래로 불렸다고 합니다. 최불암 씨는 시인 김지하와도 친분이 두터웠고요. 또 박인환, 하나운 같은 유명 시인들이 은성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주로 막걸리를 외상으로 먹곤 했다고 해요. 어린 최불암 씨도 이들로부터 가끔 한 잔씩 권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변영노 시인은 술을 좋아하기로 유명한데 동아일보의 금주 선언문을 실었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했대요. 본인의 수필 중에 명정 40년이라는 글도 있는데 그 제목은 술에 취해 살았던 자신의 40년을 의미한 거죠. 변영노 씨는 아예 은성 주점에 자신의 지정석을 두고 있었대요. 어느 날 최불암 씨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변영노 시인이 축하주를 건넸는데 그 당시엔 술을 마신 후 잔을 돌려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찬돈 최불암 씨도 잔을 돌려드리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잔에 남은 막걸리를 바닥에 털어버렸는데 이걸 본 변영노 시인이 갑자기 뺨을 때리며 크게 호통을 쳤다고 해요. 그때부터 최불암 씨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쌀로 만든 막걸리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크게 혼났기 때문이죠. 지금도 명동 유네스코 회관 맞은편에는 은성주점 태요라고 적힌 표지석이 남아있어요. 최불암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은성의 외상 장부를 손에 넣고 외상값을 받아서 부자가 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장부를 펼쳐보니 그 내역이 전부 암호로 적혀있어 결국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불암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면 대중들은 그를 주로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배우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젊었을 때 연극 무대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연출을 전공했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연출한 연극에서 배우가 연기를 잘 못하자 직접 대타로 출연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연기 생활이 시작됐죠. 그 중에서도 특히 1959년에 실험 극호회라는 극단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공연했을 때 타이틀 역할인 햄릿을 맡았는데 당시 한국에서 햄릿을 연기한 최연소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아니면 스스로 연기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는지 공연이 끝난 후 자진해서 군입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외아들이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연극배우 시절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외모가 연극배우로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는데 최불암은 이 부분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가 자살한 연예인들을 질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든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이고 그걸 극복한 세월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죠. 최불암은 1967년 27살의 나이에 KBS 6기 탤런트로 데뷔합니다. 그가 처음 맡은 역할이 바로 조선시대의 김종서 장군이었는데 그것도 계유정난 당시의 노년 역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주로 나이든 역할을 맡게 되면서 연기 경력을 쌓기 시작한 거죠. 특히 MBC에서 반경된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맡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1공화국 당시에는 1910년에 촬영 예정 있는데 당시 나이 마흔에 최불암이 80대였던 이승만을 연기했던 겁니다. 그나마 수사반장에서는 노인 역할은 아니었지만 맡은 캐릭터의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8살이나 많았죠. 예를 들어 1911년에 첫 방송됐을 때 최불암은 31살이었는데 그가 맡은 박영환이라는 캐릭터는 3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49살이었을 때 박영하는 이미 57살이 된 상태였죠. 1969년 MBC가 개국하자 그는 MBC로 옮겨갔고 이후 드라마마다 큰 성공을 거두면서 김혜자와 함께 한국 20세기를 대표하는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를 스타덤에 올린 대표적인 작품은 18년 동안 반경된 수사반장과 22년 동안 반경된 전원일기입니다. 이 작품들 덕분에 그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인기를 넘어 국회의원까지 될 수 있었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만납시다.